안녕하세요.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김진경입니다. 세계인형박물관은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있는 작은 박물관입니다. 80여개국 인형이 한 곳에 있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발도르프 인형은 소박하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인형인데요. 독일 슈타이너 박사가 100여 년 전인 1919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최초로 문을 연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인형의 또 다른 특징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형을 만들면서 발도르프 교육 이념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발도르프 인형 키트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형 만드는 법 설명서가 있고요. 인형 몸통이 되는 15cm 높이의 인형 심이 있습니다. 원통 붕대와 트리코트, 방울솜, 털실, 실과 바늘, 옷 도안, 인형 옷천, 자수실, 검은실, 시침핀, 그리고 장식용 리본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인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통 붕대 한쪽 끝을 실로 단단히 묶어 뒤집습니다. 여기에 솜을 가득 채워서 완전한 원형에 가깝게 만듭니다. 이때 솜을 빵빵하게 채워야 나중에 얼굴이 예쁘게 나옵니다. 인형 목 부분을 실로 감은 다음 묶어줍니다. 이때 실을 넉넉하게 50cm 정도 남겨주세요. 머리 위 중앙과 양 옆에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네, 여기가 눈과 귀 위치가 됩니다. 목을 묶고 난 후 남은 실에 바늘을 끼워 머리 중앙 부분을 세로로 2-3회 평평하게 감고 한쪽 귀에서 다른 귀로 바늘을 관통에 잡아당겨 줍니다. 귀 위치에서 실을 수평으로 두세 번 감아서 가로선을 만듭니다. 다시 한쪽 귀에서 다른 귀로 바늘을 관통해 잡아당깁니다.
실의 측면 교차점에서 십자 모양으로 실을 매듭 지은 뒤 관통시켜 반대편도 십자 모양으로 매듭 짓습니다. 뒤통수 수평으로 둘러진 실을 1cm 아래로 끌어내려 줍니다. 얼굴과 머리 윤곽을 잡아줍니다. 트리코트를 동여봐서 머리 얼굴 윤곽이 드러나도록 잡아당겨서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주고 머리 윗부분 트리코트를 따라 감침질 해줍니다. 세로선의 트리코트 영임선도 감침질에 내려갑니다. 목 부분 트리코트는 주름이 지지 않도록 시접을 많이 겹쳐 감침질하고 목 부분을 동여맨 뒤
자수시를 이용해 눈과 입을 만들어 줍니다. 색연필이나 파스텔로 볼터치를 그려줘도 좋습니다. 완성된 인형 머리에 인형심을 꽂은 뒤 겨드랑이 부분에서 트리코트를 감침질에 연결합니다. 옷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겹치고 안감을 옷본에 대고 그린 뒤에 지적본을 남기고 올려줍니다. 바느질로 옷을 완성합니다. 옷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뒷부분을 잘라서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머리카락용 털실 길이를 재단해 윗부분에서 가르마를 잡아 바느질합니다. 인형이 완성되면 집에 있는 리본이나 액세서리로 장식해 줍니다. 네, 이렇게 옷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의 개성을 더해서 멋진 옷을 만들고 갈아입혀 보셔요. 아이들이 만들기 힘든 인형이지만 그 힘든 과정을 해내도록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 이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